안녕하세요. 류마직의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류마티스 질환과 우유, 달걀, 돼지고기, 생선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우유, 달걀 등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관절염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된 건데요. 우유, 달걀, 돼지고기, 생선. 그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 중에서 혈압약을 끊게 하시는 분이 있죠. 고혈압 치료를 하시는 신경외과 선생님인데 혈압약을 끊게 하면서 고기, 우유, 달걀, 생선 끊게 하고 현미와 채소, 과일, 현미, 채소, 과일만 먹으면서 고기, 우유, 생선, 달걀은 완전히 끊게 하는 식이요법을 통해서 고혈압약을 끊고 혈압을 정상화시키는 신경외과 선생님이 계신데요. 현미채식요법이죠. 그분이 하고 있는 식이요법이 류마티스 질환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주장하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 식이요법 역시 고기를 적게 먹고 야채와 과일, 채소를 먹는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번에 발표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리스크 병원의 페르브란트 제거 박사는 미국의 의학 전문지 소아관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특정 음식을 섭취할 때 소아관에서 그 식품에 대한 항체가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고기, 특히 돼지고기, 우유, 달걀, 생선을 먹었을 때이 음식들에 대한 항체가 과도하게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 14명과 건강한 사람 20명을 대상으로 혈액과 소화관 체액을 검사한 결과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분들은 혈액은 물론 소화관의 음식 항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음식들, 우유, 달걀, 돼지고기, 생선을 먹었더니 소화관에 음식 들어갔을 때 혈액은 물론 소화관에 음식 항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우유, 달걀, 돼지고기, 생선에 대한 항체 반응이 두드러졌다. 이 음식들을 먹었을 때 항체 반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일종의 음식 알러지 반응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음식에 대해서 몸이 거부 반응을 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 면역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유제품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우유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여기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달걀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여기서 나오고요. 생선도 사실은 등 푸른 생선 때문에 고등어나 여러 생선을 섭취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기름 성분 섭취하는 것은 아주 소량이고요. 단백질 섭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로 생선도 생선 먹고도 아파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경외과 선생님의 고혈압 치료 사례를 보면은요, 고등어를 먹다 보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결국 생선도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안 되고요. 등푸른 생선이라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안 된다. 과도하게 먹을 경우 동맥경화가 나타나고 동맥경화가 나타나는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 역시 관절 부위에 혈류순환에 저해를 일으켜서 통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제 임상 사례에서도 보면은 생선을 먹고 나서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 통풍을 유발할 수 있는 생선들을 먹고 나서 관절이 아파지는 환자분들을 자주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체가 과도하게 생성된다는 것은 그 음식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가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증세가 더 심해진다고 말하면 의사는 이를 심리적 영향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병원에서요, 의사 선생님들이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음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어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아파지는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신 경우가 있거나 음식은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류마티스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환자들의 심리적인 원인으로 아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정 음식에 대한 항체가 과도하게 생성되면서
실제로 몸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음식이요. 이번 연구 결과만 봐도 알수 있죠. 특정 음식이 들어왔을 때 몸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정 음식을 먹고 나서 더 아파질 수 있고 류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면역학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브란트 제거 박사는 덧붙였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실제로 임상에서 들어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사 내용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음식 우유, 달걀, 돼지고기, 생선 먹었을 때 아파지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사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상당히 주목하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아파질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자가면역 질환 식이요법 맨 마지막 10번에 보시면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아파지면은 그 음식을 피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원인이 아니고요. 음식에 의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표였습니다. 이상 류마제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